여기 감자바위인데, 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고요. 여기가 2.5m, 2.5m. 아, 여기 추억이라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요. 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 저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 여기 놀면 좋겠다. 여기 물놀이 하기 딱 딱이다, 딱이다. 자, 오늘은 광득 계곡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배궁 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이 산을 아마 내려갈 때까지, 계곡이 닿을 때까지 이런 난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화천군 산해맹 광득리에 있는 광득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득산의 정상지역에서 화악산 안골 들어가는 길까지 10km에 쭉 이어져 있는 계곡형 관광지입니다. 오늘은 시크리에 걸쳐 있는 이 계곡의 전체를 트레킹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와 광득 계곡의 최고의 물놀이 장소는 과연 어디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해맹 안골하고 이쪽이 화악산이고 광득산 여기 있죠. 저 레이더 기상대 쭉 내려오는 여기요. 여기 큰 꼴이라는데요. 여기는 추워요, 추워. 위로 올라가네. 큰 꼴, 이게 여기가 얼음골이에요, 얼음골. 광득산 올라가는데 여기 쭉 올라가면 있어요. 무릉도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 얼음골 여기 엄청 좋네요. 친구들하고 가족 단위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바로 광득 계곡의 얼음골, 얼음골.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시원합니다, 여기. 방갈로 이용할 수도 있고 민박도 가능한데 한 10만원에 이용 가능하고 여기 백숙하고 온갖 것 다 있네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음골 계곡에서 이쪽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여기 엄청 좋네요. 여기 아까 거기는 좁은 얼음골이었고 여기 엄청 좋아요. 여기, 와, 여기도 참 한가운 물이네. 여기 로프가 있어요. 계곡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저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여기서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얼음골 계곡, 얼음골 계곡. 여기서 배궁 계곡에서 쭉 내려왔어요. 배궁 계곡에서 한 10km 이상 쭉 온 듯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서 여기에 끝내주네요. 이 잣나무 아래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공중 화장실도 여기 보니까 있고. 여기 막 천막처럼 돼 있고요. 저기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계곡이 돼 있고. 개인이 이용하시는 듯해서 여기는 잠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텐트촌이라고 돼 있네요. 와, 잣나무고요. 끝내줍니다, 여기. 광득 계곡의 최상부이고 텐트촌이라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아주 물이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윷나리 유원지라고 나오네요. 저기 계곡이 있는데 나리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나리교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계곡은 조금 물은 깨끗합니다. 여기 나리, 윷나리, 윷나리 유원지 식당이 저기 있고 계곡이 바로 앞에 쭉 있습니다. 계곡이 좀 좁네요, 여기. 윷나리 유원지는 맑은 물이지만 계곡이 좀 좁습니다. 여기는 평합펜션이 있는 데인데 사이 뒤쪽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계곡을 올 수 있어요. 아, 계곡 좋네요. 좁지만 아주 좋아. 물이 아주 맑네요. 저 위로도 쭉 있어요. 아, 시원하네요, 여기다. 확실히 위보다는 약간 데워졌어요, 물이. 근데 물이 보세요. 엄청나게 좋네요. 위쪽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놀이 하기 좋네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 평화 펜션 있는 데인데 여기 바로 옆에 펜션이 있어요. 평화유원지 펜션의 뒤쪽에 계곡에 물이 아주 좋습니다. 평화 펜션 평화유원지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막아놨고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내려가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펜스 막아놓은 철쭉만 쳐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곡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좁고 길게 이래졌고 나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곡이 시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계곡이 좋은 데가 있네요. 내려갈 수 있네요. 계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팽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것 같고요. 식사하실 수 있고 뭐 여기 바베큐도 하실 수가 있네. 계곡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바위 사이로 해가지고 저렇게 물놀이 하기 좋네요. 딱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될 듯 한데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시원합니다. 해교 저 위로도 계곡이 있네요. 물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상해교 있는데 광덕 숲속에 가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상어리네 유원지 쪽이네요. 방갈로도 있고 캠핑장 같이 운영을 합니다. 상어리네. 크네요. 여기 물놀이 하기 아주 좋아요. 지금 캠핑을 하고 있고요. 저기 계곡 내에서는 일체의 자리 및 텐트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계곡 한번 내려가 볼게요.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끝내줍니다. 여기 뭐 위에서 상부에서 한 4-5km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기 최고입니다. 여기 끝내주네요. 물이 끝내줘. 보세요. 이 물이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물놀이 할 수 있어요. 거의 여기 폭포네요. 폭포. 근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끄러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물은 좋아요. 호에서 내려왔는데 상어리네 유원지 여기가 지금 계곡이 가장 좋네요. 캠핑 하시는 분들 일단 계시고요. 여기는 소당 캠핑장이라는 곳인데 저 밑에 보시면은 물고기가 많아요. 여기 일곱수라 가지고 저 밑에 있죠. 끝내줍니다. 여기다 건너편에 방갈로 있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쭉 해서 소당 가든이네. 계곡이 끝내줍니다. 여기 근데 좀 좁기는 하네요. 물은 맑고 여기 소담 가든이고 소담 캠핑장 있는데 저기 구름다리 건너서 저렇게 갑니다. 건너서 가면은 저렇게 방갈로가 쭉 나와요. 식사도 할 수 있고. 계곡 끝내줍니다. 여기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는 소담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방갈로도 있고 통나무 장작구이도 하는 곳입니다. 계곡을 보니까 계곡이 좁고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는 감자바위 있는 곳인데요. 계곡을 한번 보세요. 잣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텐트 치고 야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물이 좋네요. 저 위가 끝내주네요. 여기 감자바위 있는 데가 아주 좋습니다. 야영할 수도 있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바위의 저 계곡이 여기 아주 좋습니다.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좋고요. 여기 수영도 하고 있고 물놀이 하고 계시네. 저 위가 좋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바위 여기 야영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계곡이 여기 끝내줘요. 저 위에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있는데 저기도 아주 좋아요. 저기 놀 수 있는데 너무 햇볕이 들어오고. 여기 위는 수심이 꽤나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노시고 계신데 잠깐 가볼까요? 여기 강덕 계곡에 아 이렇게 물 좋은 데가 있네요. 여기 2.5m가 넘는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아저씨가 수영을 했는데 아 엄청나네요. 이렇게 좋은 데 처음 보네요. 아 강덕 계곡은 좁은 줄만 아는데 이렇게 깊은 데도 있었어. 예. 네. 거기 아, 이 거기하고 아. 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고요. 여기가 2.5m, 2.5m. 아, 지금 아저씨 계신데 저기가 2.5m래요. 아, 수영들 잘해요. 아, 좋아요, 여기. 이 강덕 계곡의 최고의 장소 아닌가 하는 생각.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계곡이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감자바위에 있는 곳이고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돌로 담이 되어 있어요. 저 아래에 바로 구름다리 있는데 바로 밑에도 괜찮고요. 여기에 뭐 그늘막 같은 거 치고 감자바위 쪽에 사실 수가 있네요. 아 여기도 나무 아래에 여기서 노실 수가 있겠어요. 완전 여기 신선놀음인데. 여기는 아까 거기서 좀 내려온 데고 구름다리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도 물은 좋은데 너무 햇볕이 많이 들어오네. 저기도 좀 깊은 것 같아요. 저쪽에 여기 감자바위였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감자바위 여기 안쪽에 잣나무 밑에 텐트 치고 계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물 좋아요, 여기. 이제 서서히 보면 볼수록 최고네요. 저 위까지 있죠. 끝내줍니다, 여기. 지금 감자바위 구름다리 위에서 봤는데, 아까 앞에 여기 계곡, 저 위에 수영할 수 있는 계곡. 저거 뭐, 관리실 같고, 저쪽에 야영할 수 있는 곳이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감자바위 이용하시면 아마 주차는 건너편에 여기 하셔야 될 것 같고, 짐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파인밸리 펜션 카페가 있는 곳인데 저 앞에 카페하고 펜션이 있네요. 파인밸리 계곡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안 물이 제작계장 내려가요. 여기는 추옥이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도 계곡이 좋아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이 놀고 계시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민박도 가능하고. 아 여기 추억이라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 저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오 좋네 여기. 건너편에서 바위에서 놀면 되겠는데. 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1m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기네요. 사람들이 노시고 계신데 밑으로 물은 시원하고 여기 고기 새끼들 많아요. 여기. 피라미들도 많고. 아 여기 놀면 좋겠다. 넓은 데서 저기 모래도 있고 바위 있고요. 여기 물놀이하기 딱 딱이다 딱이다. 계곡 물놀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아 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추옥이라는 계곡에 멋진 계곡입니다. 여기 민박도 가능한 추옥이라는 곳이고 계곡이 아주 좋네요. 계곡이 식당 다 가능하고 식사 민박 한방 토종하고 뭐 계절 별미 쭉 있네요. 대신에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이 엄청 좋아요 여기. 다른 데 비해 주차장이 좋은 것 같아요. 추옥이라는 민박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주차장이 좋고요. 바로 앞에 광덕계곡 관리사무실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광덕계곡 관리사무실이네요.
쭉 민박집 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아랫부분에 계곡이에요. 여기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덕골농원이라고 자연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팽창하고 막 있네요. 덕골농원 주차장 되어 있고요. 아, 엄청 기네요. 저 위로도 있어요. 아, 여기 뭐 자연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저거 한번 볼까요? 반갈로로 되어 있고 내려갈 수 있네요. 여기에 만들어놨어요. 계곡이 좁고요. 여기 되어 있고. 근데 저 밑에가 좋네, 저 밑에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계곡이. 덕골 농원이 건너편에 저렇게 식당을 준비해놨고 있어요. 요 위로는 옹단울샘 요원지네요. 어, 계곡은 좁고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화이트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밸리 있는 쪽에. 저기 영탁이 딱이야. 올림 산악회 되어 있는데. 와, 끝내주네요. 여기 계곡. 저 밑에 한번 봐야 될 듯한데. 내려가는 길이 요런 쪽으로 해서 좀 내려갈 수가 있네요. 조금 이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 화이트밸리에요. 화이트밸리. 화이트밸리 요원지는 여기 계곡이 있고 여기 또 평상처럼 쭉 돼 있어. 또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옹달샘은 화이트밸리는 보시는 것처럼 민박 가능한데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어, 크네요. 화이트밸리 계곡을 볼게요. 화이트밸리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다리에서 내려오면 계곡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 이 바위들이 쭉 있는데 계곡이 멋있네요.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저 물을 담아뒀고요. 저쪽에는 시프레예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계곡이 깊어가지고 1년 360일 이렇답니다. 아, 여기 물놀이 하기 참 좋겠어요. 옹달샘하고 화이트밸리 쪽인데 아주 좋아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물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죠. 아, 여기 물살 좋아요. 이제 거의 최하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최하부인데 여기 광덕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또 있네. 여기에 화이트밸리에는요. 아, 멋있네요. 여기 미끄러워 미끄러워. 여기는 저 위로 이 큰 바위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 아우, 여기 아 좀 깊네요. 거의 1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참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 사이 옆에서 놓칠 수가 있어. 아, 강덕 계곡에도 물 좋은 곳, 수심 깊은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여기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다리 밑에 여기가 화이트밸리 민박하는 데예요. 강덕 계곡에서 왕모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저기 고기들 보세요. 여기 앞에 여기 고기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모래가 엄청나게 커요. 모래사장이 작은 모래사장이지만 모래사장이 있고 계곡이 있고 저 밑에 또 큰 계곡이 있어. 여기가 물놀이하기 아주 좋네요. 여기 다양한 식사도 가능하네요. 화이트밸리에 보면은 토종닭이라는 상암백숙, 뭐 도리탕, 로스구이, 삼겹살, 도토리묵, 감자전 등등 해서 흡염소까지 단체로 하면 식사가 가능한가 봅니다. 자, 여기는 장수 유원지고요. 휴게소, 매점, 음식 뭐 다 가능합니다. 아, 여기도 계곡이 엄청 좋네요. 장수 유원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내비게이션의 목표 지점이
이 근방이었어요. 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요. 저 바위 보세요. 아, 이런 데가 있어서 저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의 물살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와, 끝내주네. 폭포수네, 폭포수. 아, 여기도 쭉 좋네요. 여기 장수 유원지인데 아주 좋아요. 저 위에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여기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바위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장수 유원지는 여기 있고. 네, 조금 올라와 봤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여러 개의 작은 폭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엄청 깊네요. 1m 넘을 것 같아요. 물고기 보세요, 저기. 바위가 있고 물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고 물이 맑고. 아, 여기 아주 좋네요, 여기. 네, 광덕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광덕리까지 왔습니다. 이 계곡을 지금 트레킹을 다 했어요. 네, 장수 유원지 지나면은 이렇게 광덕 계곡이라고 팻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계속 시작됩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에서 시작해서 북한강으로 흐르는 광덕 계곡을 찾았습니다. 광덕산과 화학산에 이르는 10km에 걸쳐 있는 긴 계곡입니다. 이 긴 계곡 전체를 오늘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최상부에 있는 얼음골 냉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하구의 화학산으로 이어지는 계곡까지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평화펜션과 상어린의 소담, 추억, 화이트밸리, 장수유원지, 그 중에서도 어떠민 감자바위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